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79쪽 기초다지기 9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후회, 찌꺼기, 맑은, 낙엽, 내뿜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지엇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묘자 1,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3, 4분의 요를 나누어 적습니다. 후자 히엇은 1, 2분의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회 히엇은 1번, 3번에 약간 들어갑니다. 오를 끝부분을 4분 쪽으로 약간 삐쳐 올립니다. 2번, 4분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찌꺼기 쌍지엇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세로 획을 길게 긋고 쌍기역 1번, 3번 반반 들어가고요. 2번에 약간 들어갑니다. 2번, 4분의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기자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분의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맑은 미음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리을을 3번에 적는데 리을 끝을 삐쳐 올립니다. 기역은 4분에 들어갑니다. 은자 이응은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적고요. 중심선에 맞추어서 가로 획을 길게 적습니다. 3, 4분에 나누어서 니은을 적습니다. 낙엽은 1, 2번에 니은이 들어갑니다. 끝을 삐쳐 올립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니은이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3, 4번에 나누어서 기역을 적습니다. 이응은 1번 모서리에 동그랗게 적고요. 열을 약간 올려 적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세로 획을 긋고 4번에 비읍을 적습니다. 그 다음 내뿜는 니은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짧게, 그 다음 길게 적습니다. 쌍비읍은 중심선 위에서 비읍을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나란히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미음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1, 2번 반반 나누어 적는데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3, 4분에 나누어서 니은을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적을 때 치엇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2번, 4분에 이 모음이 올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를 쓸 때는 세로 획을 길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료자는 바른 세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료자를 쓸때 리을의 간격 같게 하고 요를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비스듬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 후자는 마루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루모형의 글자를 적을 때는 이 가로 획을, 중심에 있는 가로 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히어 적을 때 사이에 간격 붙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회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자도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네요. 이 부분 약간 빛을 올립니다. 찌꺼기, 2번, 4번에 모두 모음 이가 오는데 이런 경우에 전부 기울인 세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기울인 세모의 한 글자를 적을 때 2분 4분 세로의 글 길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 맑은 적을 때 리얼의 끝부분 약간 빛을 올려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일직선 상에 기억의 뒷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은자는 마루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1, 2번에 자음, 3, 4번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 마루모형 글자가 되고요.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이연간 이연이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낙엽을 적을 때는 이연의 끝부분이 아예 붙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자를 적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이 일직선 상에서 니은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그리고 낙자를 적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직선 상에서 기억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건 튀어나왔고 들어갔네요. 일직선상에 기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엽자에서도 마찬가지 이 끝부분이 일직선상에 비엽의 끝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낙자와 엽자도 모두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뿜는 니은의 끝부분이 에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2번, 4번에 에나 에가 오는 경우에도 이런 글자는 기울인 세모형이 됩니다. 그 다음 뿜자 1, 2번에 자음이 오고 3, 4번에 자음이 오는 이런 경우에 마루모형 글자, 니 는자도 마찬가지 마루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국어 활동 2학년 2학기 79쪽 기초 다지기 9단원 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